이승기와 이다인의 성대한 결혼식이 4월 7일에 열렸습니다.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700명이 넘는 하객들이 모였는데요. 연말 시상식을 연상시킬 정도로 톱스타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바람에 식장 앞에 프레스라인이 설치되기도 하였지요. 이날 하객은 신부인 이다인의 연예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어 주로 엄마인 견미리의 지인들 그리고 신랑 이승기의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승기와 깊은 인연이 있지만 결혼식에 불참한 사람들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을 포함한 직원들, 한때 호영호재하던 후크 소속 연예인인 이서진도 불참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던 스승 이선희도 불참했고요. 모든 이들에게 축하받아야 할 결혼식이건만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 떠올라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